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뉴스입니다. 구리 씨가 새해 단행한 승진 인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리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공석이 되면서 시장 권한대행이 인사 발령을 냈는데 승진 9명 등 132명에 대한 인사가 형평성을 잃은 줄 세우기식 인사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구리 씨가 인사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크게 술렁입니다. 인사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구리 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의원들은 인사에서 참고해야 하는 승진 명부상 순위와 실적은 물론 전보 제한 규정도 무시했다며 인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구리 시청 공직자들의 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희망을 앗아간 근본 인사는 특정 기업 출신자들과 전임 시장 비서 출신들을 특별 배려한 승진 인사로 승진 임용 기준의 원칙을 무시하는 자태를 보였습니다. 구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1월 1일자 9명 승진 인사에 앞서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능력보다 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면 진급하는 줄세우기 인사라며 승진 인사 철회와 인사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는 오히려 공직자들이 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줄서기를 할 우려가 있다며 적절한 인사였다고 말합니다. 국장급 직위가 두개 직위가 공석이 생겼고 과장급 직위가 두 개의 공석이 생겨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노조의 인사철회 요구와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전보 인사를 요구하면서 인사 후유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리시 인사발령 논란에 대해 지난 14일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구리시는 새해 힘찬 새 출발을 하기도 전에 연초 불거진 인사 문제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정필입니다.